네, 안녕하십니까, 빵준사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날만 되면 이렇게 우울하게 날씨가 안 좋을까요? 예,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같지만 저도 좀 이렇게 텐션이 좀 이렇게. 아, 그래도 준서는 늘 이 날이 되면 우리 허가땅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좋은 정보 드리고 좋은 맛 보여드리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오늘 또 우리 빵준서가 우리 허가땅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려고 하는 빵의 여행은 마들렌입니다. 마들렌은 몇몇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오래전부터 마들렌 해주세요, 마들렌 해주세요 해서 하다가 보니까 제가 왜 마들렌을 안 했냐면 제가 이렇게 주위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주위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마들렌이라는 장르를 단순하게 배꼽 튀어나와 있는 과자, 구운 과자로 국한돼서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빵준서가 우리 허가땀 여러분들한테 마들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줘야 되고 어떻게 이 썰을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들렌도 예전에 준서가 배웠었을 때는 하나의 맛이었어요. 버터를 헤이즐넛화 시켜서 태워서 만들었던 하나의 맛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 뭐 초코도 있고 뭐 티도 있고 뭐 뭐도 넣고 뭐도 넣고 이렇게 많이 변화돼 있는데 오늘 준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마들렌을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이 마들렌이라고 알고 있는 배꼽이 튀어나오는 그런 마들렌. 하나는 베이커리 셰프들이 부르는 마들렌. 또 그 두 가지 중에서 그냥 가면 섭섭하니까 하나는 쌀가루를 쓰는 거. 글루텐 아예 없는 쌀가루. 하나는 밀가루가 들어가는 마들렌. 그러니까 배꼽이 튀어나오는 거는 글루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일반 마들렌은 쌀가루로. 여기다가 계란 있죠? 요 계란에다가 설탕을 넣고 휘포로 쳐줄 거예요. 얘의 반죽법은 공리법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넣고 따뜻하게 약 한 50도 여기까지 중탕할 거예요. 조금 데워지면 여기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조 흰자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좀 안정감 있게 넣으려고. 그 다음에 물도 넣어주세요. 물. 그 다음에 꿀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얘를 따뜻하게 중탕할 거예요. 공리법은 중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품이 잘 올라와요. 보통 이제 스텐볼에다 하면 빨리 열에 전달이 되는데 유리다 보니까 좀 늦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또 손 달고 계시면 손 데이시니까 꺼주세요. 꺼주고 여기 있는 물의 온도만 갖고도 충분하게 되거든요. 유리는 대신에 한 번 온도가 올라오면 빨리 올라옵니다. 볼에 넣어주세요. 넣고 거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으로 빨리 올려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들렌, 요 마들렌을 만들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들렌은 어떤 마들렌이든지 간에 포인트가 버터의 온도입니다. 버터의 온도가 따뜻해야 돼요. 40도 이상. 낮은 온도에 버터가 들어가면 재료와 합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 있어서 들어가서 얘를 같이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을 온도로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터라든가 이렇게 우유라든가 이런 온도가 생크림이라든가 이런 온도가 나중에 들어가는 거에서는 반드시 버터는 40도 이상으로 쓰셔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공리법은 반드시 고속으로 올라와서 어느 정도 반죽이 되면 2단을 놓고 저속으로 반드시 한참을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균일한
형태의 반죽이 나와요. 빵준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이 마들렌은 비중을 65값을 만들어야 돼요. 비중값을. 그러니까 물이 100이면 이 반죽은 65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거품을 충분하게 올려야 돼요. 충분하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버터가 다 녹으면 생크림도 넣어주세요. 여러분, 그 마들렌은 두 가지가 맛을 좌우해요. 보통은 이제 레몬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레몬 안 넣었어. 그러면 버터. 버터는 마들렌에 쓰는 버터는 최상급 버터, 고메 버터, 뭐 이즈니 버터, 아니면은 애슐리 버터, 아니면 뭐 레스케어, 뭐 이런 최고급 버터를 넣어주셔야만 정말로 색깔 있는 마들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버터가 거의 맛을 좌우해요. 녹았죠? 얘는 이제 치워주시고 나머지 이제 가루 재료가 있죠. 이 가루 재료를 전부 다 아몬드 분말 없으시면 아몬드 분말도 안 쓰셔도 돼요. 얘는 좀 감칠맛을 더 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다 쌀가루로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모든 가루 재료 전분 다 넣으시고 채취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준서가 하는 요 마들렌 컵에다 하는 마들렌은 원래는 데크 오븐에만 구워야 돼요. 컨벡션 오븐에 구우면 배꼽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 해요. 스스로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가정에서는 데크 오븐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컨벡션 오븐에다가 굽게요. 원래는 이 볼에다가 바로 섞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다가 채친 가루를 다 넣으세요. 채친 가루 넣으셔서 바로 섞으세요. 최대한 빨리. 그럼 이때 여기다 버터를 넣으면 얘가 거품이 훅 꺼져요. 그래서 이때가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넣어주세요. 따뜻하게. 차가우면 더 빨리 꺼져요. 따뜻한 거 넣어주시고. 재봐야 돼, 비중을. 이 컵은 여기다 물을 가득 채우면 딱 100g이에요. 왜냐면 물이 100이니까 여기다 컵 하나에다 내가 다 넣으면 100이라고 그랬죠? 비중을 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컵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다 넣은 다음에 이렇게 깎으면 물을 이만큼 넣었을 때 이 컵의 무게는 물 100g이고 컵의 무게가 50g이에요. 저는 이제 무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얘를 올렸을 때 제가 오늘 목표로 한 비중은 얼마라 그랬어요? 65라고 그랬죠? 지금 얼마 나왔어요? 65 나왔죠? 그럼 1만큼 여기서 거품이 덜 오른 거예요. 1만큼. 그러니까 1만큼 부족한데 1 정도는 괜찮아. 보통 그렇잖아. 근데 60 아래야 이거 곤란해요. 예, 아무튼 그래서 60이 나왔죠? 64 나왔죠? 그럼 반죽이 그나마 잘 됐다. 요렇게 비중이 65, 64, 66 요렇게만 나와주면 제품을 실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다시 넣어주세요. 이 비중을 재는 건 뭐냐면 항상 같은 식감을 내기 위해서, 같은 볼륨감을 갖기 위해서. 네. 비중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은 비중을 재는 건 거의 스펀지를 만들 때는 비중을 거의 잽니다. 카스테라 스펀지 계열의 거품을 많이 올려서 그 거품을 살려서 구울 거는 비중을 다 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기 싫으시면 물을 딱 채웠을 때 얘가 100이야. 그러면 그거에다가 물을 버리시고 항상 이 비중컵을 나는 이 정도 넣으면 얼마야? 그러면 그거를 공식을 맞춰 놓으시면 항상 계산하지 않으셔도 아마 제과 실기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비중 구하는 것 때문에 애먹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비중컵은 딴 거 없어요. 비중컵의 무게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중컵의 무게는 어쨌든 0.5로 잡아 놓으시고
항상 나는 여기다 물을 이만큼 부은 100g이야. 그러면 그 100g의 기준을 잡아놔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같은 반죽, 어떤 반죽을 집어넣어도 바로바로 비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봉긋해지죠? 원래 데크오븐에다 보면 평평해집니다. 컨벡션이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딱 때려주면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순식간에 확 나와요. 그죠? 수증기가. 그러면서 수축되는 걸 막아줘요. 같은 반죽에 틀에다가 걷는데 얘는 이렇게 높게 나왔고 얘는 이렇게 낮게 나왔죠. 이게 열에 의한 작용이에요. 얘는 반죽이 낮으니까 익어가고 있는데 얘는 끓고 있는 거야. 그게 배꼽에 나오는 마들렌의 원리야.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좁은 만큼 반죽의 높이가 두꺼우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야. 열은 가해지고 있고 퍼질 곳은 없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이따가 또 제가 먹어보도록 하고, 오늘 두 가지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배꼽이 있는 마들렌, 배꼽이 있는 마들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오늘 제가 서두에 두 가지 마들렌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저한테 그 요청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이 배꼽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 마들렌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 마들렌을 할 건데, 제가 질문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배꼽이 안 터지는 마들렌은 잘못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마들렌은 배꼽 안 터져도 돼요. 근데 배꼽을 터지게 만드는 거는 레시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원리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원리로. 오늘 이제 준서는 오늘 두 가지를 할 거거든요. 요렇게. 요게 이제 원래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마들렌 틀이고, 저희가 오늘 두 가지를 하는 이유가 준서가 착해서가 아니라 요것밖에 없어, 틀이. 그래서 얘가 양이 요거만 하기에는 많아요. 아무리 적게 만들어도 요거만 하긴 적고, 그래서 여기도 하나가 있길래 합니다. 마들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품 전혀 없이 그냥 반죽만 했다가 넣어가지고 휴지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거품을 살짝 올렸다가 요거를 수지시켜주는 과정에서 다운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배꼽이 잘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설탕과 계란을 갖고 거품을 살짝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반죽하셔서 그거를 1시간 정도나 그 다음날까지 휴지를 하시면 100% 배꼽 터집니다. 예. 근데 가끔, 뭐 저는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안 터진다고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들렌을 거품을 왜 올려? 이렇게 해갖고 거품 안 올리고 그냥 섞어서만 하시는 경우 있어요. 요거는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제 과에서 어떤 반죽을 용암처럼 쫙 벌어져서 올려오려고 하려면 반드시 거품을 올렸다가 죽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 거품을 꺼뜨려 주셔야 돼. 그래야지 빵 터져. 왜냐하면 올라왔던 힘이 있었잖아, 한번. 그거를 눌러놨잖아. 그럼 열을 가하면 그게 다시 살아 올라와. 아까 올랐던 거를 꺼트린 거하고 처음부터 올리지 않았던 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허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섞어만 놓은 거는 올라올 공간이 힘이 없어. 원래부터. 그거는 베이킹 파우더를 막 넣어야지만 터져요. 저는 오늘 넣어요. 근데 안 넣어도 되세요. 얘를 넣는 건 안정감 때문에 넣는 거거든요. 근데 안 넣어도 터져요. 단, 거품을 올려야 돼. 거품을 올려야만 나중에 얘가 열에 의해서 다시 끓어서 올릴 수 있는 공간적인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얘를 안 해주면 처음부터 섞기만 했어? 얜 터질 일이 아예 없습니다. 설령 터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마들렌처럼 반죽의 높이가 높았을 때, 겉에는 익었는데 안은 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갈라지겠죠? 그 올라오는 거예요. 얘는 정상적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반죽에 비해서 오븐의 온도가 높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여러분 보세요. 안에까지 다 익히려는 고기가 불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겉이 타죠. 똑같은 거예요. 마들렌도 과학적으로 얘가 거품이 올라서 꺼트렸던 게 튀어 올라오는 거는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튀어 올라오는 거는 말 그대로 불이 센 거야. 그러니까는 이 반죽이 어디로 못 가니까
갈라지고 용암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거품을 올려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또 마들렌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재료 말고 버터가 들어가죠. 버터를 녹이기만 해서 넣을 거냐 아니면 헤이즐넛 화할 거냐. 헤이즐넛 화 한다라고 말하는 게 왜 그렇지 않아? 버터를 태워 그러면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헤이즐넛 화 약간 누르스름하게 태워준다. 그러니까 가열해서 약간 수분을 날려서 그 안에 있는 유지방 유단백을 약간 태워서 고소한 향을 올려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녹여서 넣으실 건지 아니면 약간 헤이즐넛 화를 할 건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근데 오늘 준서는 이왕에 한 김에 녹여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은 헤이즐넛 화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프로들도 마찬가지로 헤이즐넛 할 때 처음부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녹일 때는 강한 온도로 녹여도 돼요. 근데 다 녹이고 난 다음에 헤이즐넛 할 때는 낮은 온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불이 세면 안 돼요. 그러면 쩐내나. 헤이즐넛 하는 건 태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 녹았죠 다? 불 줄일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캐러멜라 했냐는 불의 온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캐러멜레이징만 되면 돼. 맞죠? 헤이즐넛은 아니에요. 센 불에서 하면 헤이즐넛가 안 돼. 은은한 불에서 하면 구수한 향이 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센 불에서 막 캐러멜 해갖고 막 맛 다 조지는 거예요. 특히 다른 여러 가지 맛에 있는 건 상관없지만 구운 과자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세요. 은은한 불 하는데도 지금 색깔 변하고 있죠? 변하잖아. 이게 센 불에 넣으면 벌써 이미 끝났어. 못 쓴다고, 탄내 나서 못 먹는다고.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그럼 벌써 이제 이렇게 쭉 올라오는 향이 있어.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변했죠? 변했잖아. 여기는 하얗고 여기, 이게 이제 헤이즐넛화 되는 거야. 이게 한 80% 정도의 헤이즐넛화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 거품이 살짝 꺼질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이죠? 색깔 누렇게 보이지? 이제 변했죠, 이렇게. 거품 훅 꺼졌죠? 많이 있다가 훅 꺼졌죠? 훅 꺼졌잖아. 그럼 끝난 거야. 이건 태운 거 아니라고. 자, 이제 봐봐. 거품이 아까 막 올라왔다 꺼졌잖아. 그 어떻게 됐어? 헤이즐넛 커피처럼 이렇게 약간 반투명한 색이 된다고. 어때요? 맑고 있죠? 맑은 헤이즐넛처럼 됐죠? 이래서 헤이즐넛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어떤 향이 나냐?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굉장히 구수해. 캐러멜은 이거보다 훨씬 다크하게 된 거. 그건 캐러멜 버터. 요거는 헤이즐넛화 버터. 그래서 버터 미리 태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또 중탕을 합니다. 계란. 그 다음에 설탕 그리고 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고 중탕 할게요. 그 마들렌을 하시는 사람분들의 모든 분들의 그 염원, 배꼽 빵빵 터지는 거품만 올렸다가 한 시간 정도만 휴지 주면 이건 100%야. 예. 그 배꼽 잘 터지는 레시피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허허땅 여러분들 준서의 그 어떤 그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진짜 빵 준서는 말장난하고 하는 거 이상한 것 같다가 뭔가를 막 하고 만들어서 하고 이런 거 정말 딱 질색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문가 입장이죠. 나는 전문가이기도 하고 프로이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직업 정신인 거야. 여러분들 저도 편안하게 만들고 막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 근데 창피하잖아. 내가 프로인데. 근데 명색이 프로가 어떻게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걸 줄 수는 없어요. 빵 만드시는 유튜버가 중에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밀가루 대비해서 이스트 향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빵에다 이스트 많이 넣으면 누구나 만들어요. 누구나 기술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 이스트 적게 넣고 오래 발효시킨 빵이랑 이스트 많이 넣고 1시간 2시간 만에 나온 빵이랑 한번 드셔보세요. 수도 없이 많이 해봤잖아. 그럼 먹어봤잖아. 그리고 위가 망가졌잖아. 그러니까 온다고 안에 들어가면 이스트 많이 넣으면 안 좋다고 빵에. 인스턴트 이스트 10g, 15g이면은 생이스트 40g이랑 맞먹는 거예요. 생이스트 40g이면은 밀가루 1kg를 1시간 만에 발효시키는 양이라고. 엄청난 양이야.
근데 그거 막 9g씩, 10g씩 반죽 500g 하면서 때려 넣어. 그러면 일반 빵집에서 만드는 이스트에 거의 200%, 150% 이상을 쓰신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걸 보고 그 정보를 보고 그 빵을 만들 거라고. 그거 먹어. 속 다 버린다고. 여러분, 빵 중에서는 속이 되게 안 좋아요. 위가. 왜냐면 옛날에 그런 빵을 모를 때는 빵 먹었어. 근데 빵을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안 좋다라는 거 알았을 때는 내 위가 이미 많이 망가진 거야. 여러분, 빵 중에서 술을 안 먹어요. 담배도 안 피워요. 제가 과자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내가 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은데 요청이 오니까 해드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준서가 드린 레시피 봐봐. 밀가루 양 대비해갖고 이스트가 정말 조금 들어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 빵이 어려운 거야, 그렇게. 그다음에 중탕을 안 하면 섞는 동안에 거품이 훅 꺼져요. 그래서 반드시 중탕해 주셔야 돼. 네. 이러면 실패를 안 해. 대한민국의 수많은 프로들은 다 중탕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양질의 제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탕이 끝났죠? 이렇게 거품을 올리는 동안에 가루, 베이킹 파우더 넣지 말까? 근데 왜 넣냐면 저는 상관없어요. 나와요. 근데 허허땅 여러분들은 넣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성이 있으세요. 그리고 원래는 또 제가 오늘 베이킹 파우더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마들레네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 특히 이제 빵집에서 파는 거랑 왜 맛이 틀려? 정말로 고급지게 만드는 마들렌을 만드는 회사는 다 알코올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들고 난 다음에 뜨거운 상태에서 다 알코올 처리를 합니다. 모르셨죠? 근데 그 알코올이 안 싸. 비싼 술이에요.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세요. 다 몇만 원짜리. 어떤 분들은 10만원, 20만원짜리 술 갖다가 알코올 갖다가 다 하시는 거예요. 마들렌이라 잘 맞는 술들은 향이 없는 거, 뭐 아마레토라고 하는 살구 껍데기, 살구 씨로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럼 같은 거, 예, 그 좋아. 거품 올랐죠? 반주에다 올리겠습니다. 야, 또 나 이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야, 뭔 소리야. 거품 안 흘려도 배꼽 잘만 터져. 아이, 그거 대단한 능력이신 거예요. 저는 100번 하면 100번 다 터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자, 어쨌든. 자,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레몬 껍질. 레몬의 맛을 가장 강력하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레몬 즙이 아니라 레몬 껍질의 노라운 부분만 살짝 포떠서 쓰는 거. 그게 제일 레몬 맛을 잘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루랑 쳐놓은 거 넣어주세요. 얘는 거품을 안 쓸 거기 때문에 비중 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섞을 때도 조심하셔서 섞으실 필요가 없고 그냥 확 섞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옵션이 있어요. 버터 있죠? 보시면 이렇게 깔아앉아 있어요. 이걸 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여러분 몫이에요. 준서는 많이는 안 넣을 거예요. 3분의 1 정도만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버터의 풍미가 얼만큼 많이 올라오는지를 결정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물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었죠. 맑은 국물만 나왔죠. 맞죠? 여기서 멈추시는 분이 있고 준서는 여기 다 부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만큼 댕길 거예요. 3분의 1 정도 썼어요. 뭐 나중에 유럽 여행 가시면 한번 정말 유명한 마들렌 집에 한번 가보시면 대부분 다 버터를 태워서 넣으셨어요. 이 정도는 뭐 건강에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튼 보셨죠? 이렇게 다 섞었어요. 확실하게 무슨 기가 없이 딱 섞으세요. 일단은 반죽은 1시간 휴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준서의 포인트.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틀에다가 보면은 이제 버터 바르죠. 준서는 버터만 안 바릅니다. 그걸 이영제라고 하거든요. 이영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원래 이영제에는 버터만 바르는 게 이영제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여기다가 버터 발라가지고 하면은 아까처럼
우리 버터 태웠잖아. 아, 헤이즐넛 했잖아. 그렇게 돼요. 어쩌면 그거보다 더 진화할 수도 있어요. 준서는 이제 이형제를 만들어 쓰거든요. 이형제를 만들어 쓰는데 이형제 만드는 데는 버터와 전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터를 녹일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이제 뭐예요? 이게 틀 준비해야죠, 그죠? 그래서 마들렌은 먼저 반죽해 놓고 틀을 준비하시면 돼요. 버터 녹이고 이형제를 바르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잘 떨어지기 위함이잖아요. 95%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5%는 깨끗한 막, 깔끔한 막을 한번 형성해 주는 거. 전분 넣어주세요. 전분 넣으면 훨씬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막도 잘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바르고 여기다가 뭘 뿌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방법. 처음부터 이렇게 넣어서 섞으셔서 쓰시면 돼요. 됐잖아요. 이게 됐어요. 그럼 얘를 발라주세요. 보시면 굉장히 얇게 발라질 거예요.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예전에는 준서가 빵을 처음 배울 때만 해도 이게 코팅이라는 게 없었었어요. 다 그냥 일반 쇠였어요. 그래서 이형제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도 안 떨어졌어. 그럼 그날 죽는 거야. 이렇게 죽는 거야 그냥. 아 이렇게 바르면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많이 바른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니라고. 많이 바르면 그 맛이 다 희석돼 버려. 네, 한 시간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미처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 버터 헤이즐넛 한 거 껌뭇한 게 들어가기 싫으시면 체에 걸으시면 돼요. 체에 걸러도 너무 고와서 빠져요. 그럼 완벽하게 걸으려면은 스타킹에 걸으시면 돼요. 반타롱 스타킹. 안 신은 거 쓰셔야 돼요. 또 아깝다고 신던 거 갖다 신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다 됐죠? 휴지가 되면 이렇게 이제 꼭 보세요. 발효된 것처럼 어떻게 되세요? 이거 보시면 빵 발효된 것처럼 기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게 돼요. 네, 요거를 다시 이제 한번 싹 섞어줄 거예요, 매끈하게. 네, 보세요. 보이시죠? 발효된 것처럼. 네, 그래서 한번 섞어줬죠? 요거 섞어주는 거 왜 섞어주냐면 재료가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잖아요. 그죠? 그때 휴지하는 동안에 무거운 건 깔아앉았을 거고 특히 무거운 게 어떤 거죠? 설탕. 당류가 가장 무겁죠. 아, 가벼운 건 뭐예요? 가루 재료. 떠 있어. 그래서 한번 섞어줘. 센스 있게. 180도에서 7분에서 8분 정도 구울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배꼽 튀어나오는 마들렌은 절대로 8분 이상 구우면 안 돼요. 8분 이상 구우면 식감이 끝난 거야. 특히 이런 마들렌, 요즘 크죠? 이거보다 크죠? 이런 거 18분. 근데 지금과 같은 마들렌은 보통 다 8분 안짜리 나와요. 근데 이게 있어. 얘를 말해요. 얘를 여기다 안 넣고 여기다 굽잖아요? 그럼 10분 넘어갑니다. 데크오븐에다 구우면 10분 넘어가고 여기다 구우면 좀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5분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배꼽이 튀어나오는 마들렌을 굽고 싶다. 원래 이제 여기다도 구워 나오긴 하는데 가정에서 가장 편하게 굽는 건 얘. 컨벡션 오븐. 얘는 실패가 거의 없어. 얘는 실패할 수 있어요. 굉장히 전문적으로 가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다 한번 구워볼게요. 구운 과자라고 하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20분 넘어가면 안 좋아요. 그래서 다 20분 안짝으로 구워서 고배합임에도 불구하고 오븐에서 가장 그 촉촉하고 그런 느낌이 있게끔 구워주셔야 돼요. 자, 8분 딱 됐습니다. 이건 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어. 그냥 딱 8분 되면 꺼내면 돼요. 됐죠? 어떠세요? 잘 터졌죠? 그쵸? 자, 여러분 이제 볼게요. 이게 마들렌이야, 이게. 깔끔하죠? 떨어지는 것도. 그죠? 또 이제 이거 보면 그럴 거야.
그래 이 새끼야 너 잘났다. 그래 나 잘났어. 내 말이 진리냐? 아니야. 내 말이 진리가 아니고 나는 그렇게 배웠다고. 이게 골고루 안 발려잖아요. 어느 한쪽이 많으면은 많은데 색깔이 안 나요. 마들렌 두 종. 하나는 거품 올린 거. 하나는 올리지 않은 거. 하나는 쌀이 들어간 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마들렌을 구울 때 이 껍질 요 요걸 태우려고 100% 거의 모든 셰프들이 다 여기다만 군대니까 그것도 있을 걸 아마 좋은 배꼽을 만들려고 그러면 컨벡션 오븐에서 구우세요? 있어 없어? 아 진짜 그러지 마. 진짜 모르는 사람은 그거 믿는다고. 어쨌든 빵주사 우리 허허땅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준비한 마들렌의 여행이 다 됐습니다. 어때요? 먹어봐야죠. 먹어봐야죠. 네 여러분 쌀 마들렌은 살짝 쌀 비린내가 납니다. 예민한 분들. 밀가루는 비린내 안 나냐고? 안 납니다. 일단 쌀 마들렌부터. 아우 촉촉합니다. 이거 내일 지나면 더 촉촉합니다. 쌀은 어쨌든 쌀이야. 약간 카스테라보다도 카스테라와 빵의 중간 떡 정도 느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맛은 아 역시 내가 알던 그 맛이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유기농 쌀입니다. 말 이름은 마들렌입니다. 이제 장르는 마들렌 같은 마들렌인데 맛은 완전히 틀려요. 배꼽이 안 나오는 마들렌은 먹으면 정말 촉촉합니다. 죽어 먹는 거. 그래서 준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품 배꼽이 나오는 마들렌 잘 안 먹어요. 촉촉한 걸 되게 좋아해요. 늙었나 봐. 요거는 집에 가져와야지. 내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 여기에서 레몬 향도 나고요. 그 헤이즐넛 버터 향도 나고요. 하도 지난 다음에 더 맛있어. 온다. 레몬 향이 온다. 아, 봄 같아. 봄을 부르는 향이야. 진짜. 그지? 상큼해 정말. 인공적인 게 없어서 상큼해. 빵주사가 우리 허허땅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마들렌. 뭐 배꼽이 있든 없든 맛있습니다. 도전해보시고 또 그거에 대한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해외에 있는 허허땅 여러분, 빵준서를 사랑해주는 우리 허허땅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빵준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곁에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추천, 구독, 좋아요, 등. 사랑합니다.